아우디의 신형 전기 SUV Q6 e-tron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차세대 SUV이자 사실상 Q5의 풀체인지라 불리는 이 차. 전기 SUV를 이끌 압도적인 디자인, 슈퍼카급 성능과 가격, 출시일 등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아우디는 전기차 시장에서 매우 공격적인 회사입니다. 이미 e-tron 시리즈는 자판기 마냥 쏟아지고 있으며 2026년부터 글로벌 모델의 전체 전동화가 예정돼 있죠. 테슬라처럼 아예 전기차 회사로 가겠다는 건데 제네시스와 더불어 가장 발빠른 전환입니다. 현행 내연기관 자동차들의 거의 대부분이 마지막 내연기관 세대인 것이죠. 다들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Q6 e-tron은 그 전환의 큰 축 중 하나입니다. 아우디에서 Q6라는 이름은 지금까지 공석으로 남았었죠. 물론 중국에서 대형 SUV Q6가 등장하긴 했지만 이는 폭스바겐 아틀라스를 기반으로 만든 중국용 차량으로 플랫폼도 엔진이 가로로 배치된 MQB를 사용합니다. 일종의 짝퉁 아우디에 가까운 것이죠. 그러니 감히 Q9이란 이름을 붙이진 못하고 Q6로 쇼부를 본 것이겠죠. 아무튼 진짜 Q6는 오늘 소개할 Q6 e-tron으로 Q5급의 중형 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폭스바겐과 포르쉐가 공동 개발한 차세대 플랫폼 PPE가 적용될 예정으로 조만간 등장할 포르쉐 마칸 전기차와 형제로서 개발됐죠. 얼마 전 소개해드린 A6 e-tron도 이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차량의 디자인은 위장막과 예상도 그리고 A6 e-tron 컨셉트카로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그릴은 내연기관의 그 형상이 그대로 유지돼 아우디의 맛이 살아있으며 억지로 그릴을 없애거나 무리수를 두는 경쟁 회사를 보다가 Q6를 보니 눈이 다 편안해지는 기분이네요. 아우디 그랜드 스피어 컨셉트 등을 보아도 이 그릴을 버리지 않겠다는 아우디의 의지가 보이죠? 헤드램프는 최신 트렌드가 된 분리형 램프를 채택했으며 상단엔 DRL이 아래쪽엔 헤드램프가 들어있습니다. Q4 e-tron과 A6 e-tron 컨셉트카를 보면 알 수 있듯 진짜 헤드램프 쪽을 시커멓게 칠해 숨기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신형 BMW 7 시리즈도 이렇게 나올 텐데 레이징을 미리미리 해둬야겠죠? DRL은 A6 e-tron과 마찬가지로 픽셀이 가득 들어찼으며 자동차는 취미인 조명 회사답게 정말 화려합니다. 운전자가 그래픽을 고를 수도 있죠. 아주 마음에 드네요. 측면에선 긴 휠베이스와 짧은 오버행이 눈에 띄며 마칸 같은 쿠페형보단 정통 SUV 스타일에 가까운 루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Q5의 풀체인지이기 때문이죠. 후면에선 좌우로 길게 뻗은 점선식 테일램프가 눈에 띄는데 이 와이퍼는 좀 어떻게 숨길 수 없나요? 전 예쁜 SUV를 볼 때마다 이게 아쉬운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실내는 드러난 게 아직 없지만 A6 e-tron 컨셉트의 스케치에서 예상할 수 있으며 11.6인치의 디스플레이와 최신 MMI 인터페이스가 예고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대화면 시대에 정말 11.6인치로 만족하거나 하진 않겠죠? 새로운 스파이샷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차량 제원은 싱글 모터 후륜 구동과 콰트로 듀얼 모터로 나뉘며 듀얼 모터의 경우 475마력, 오버부스트 시 530마력을 발휘합니다. 고성능 모델 RS-Q6 e-tron은 무려 644마력의 힘을 낼 예정으로 제로백은 3초대로 예상되죠. 10여 년 전에 슈퍼카에나 붙이던 이런 초강력 스펙이 전기차에선 그냥 술술 나오니까 시대의 변화가 확 느껴집니다. 신형 PPE 플랫폼의 충전 시스템은 800V로 270kW시의 초급속 충전기를 이용할 시 10분 만에 100km를 주행할 수 있고 25분 만에 5%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A6 e-tron 컨셉트카처럼 100kW시에 가까운 용량을 기대하고 있는데 WLTP 기준 600km대를 예상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내에서 주행거리 400km대는 쉽게 나와주겠죠?
공개는 올해 하반기가 예상되며 생산은 아우디 잉골슈타트 공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국내 출시한다면 빠르면 내년 말이 아닐까요? 가격은 대략 8천만 원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 Q5는 대략 2024년까지 함께 생산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Q6 e-tron이 그 자리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지금까지 Q6 e-tron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